만나면 좋은 친구 MBC. 근데 전 요즘 너무 걱정이에요. 왜요? 뉴스 하면 할수록 너무 긴장되고 어렵고 그래서 요즘 걱정이 많아요. 시간이 다 끝난 거예요. 시간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은 필요 없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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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정말 맛있고 힘이 붉은 소사요. 다음날 피부가 정말 뽀샤시하게 예뻐져요. 이게 용서가 제일 맛있네요. 삶이 답답할 때, 지루한 일상에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약해진 기력을 보충하고 싶을 때, 맛있는 음식, 특히 고기만한 게 없겠지요?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니까요. 여러분 힘드시나요? 기분 전환이 필요하시나요? 그럴 땐 장어 먹으면 되지. 단풍이 한창인 어느 가을날, 윤수진 리포터와 김희수 아나운서가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김희수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아우, 예쁘진 않고 그냥 어린 거죠? 네, 아하, 아하. 어린 아나운서와 덜 어린 수진 리포터 친해지길 바래.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어색할 때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둘의 어색함을 해소할 첫 번째 맛집은 바로 장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근데 저희가 여기 오면은 아주 특별한 장어를 맞아요.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빨리 장어 먹고 싶어요, 그렇죠? 빨리 먹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자, 일단. 그 전에 여기서도 들어버렸네. 그 전에 저희한테 뭐 시키시는 거 아니죠, 또? 아니에요. 자, 일단. 저희 집에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 따라오시죠. 오, 비법 아울러 가요. 네, 따라오시죠. 비법 가요. 그럼요, 그냥 먹으면 재미없죠. 소문난 장어집의 맛의 비밀을 찾아라. 머리 조심하시고. 아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쪽으로? 오, 이게 뭐라? 우와. 오늘의 주인공, 수족관 안에 싱싱한 장어가 가득. 와, 힘 좋게 생겼다. 나도 장어 완전 좋아하는데. 장어야, 미안. 이 집 장어의 첫 번째 비결은 크고 육질이 단단한 장어랍니다. 자, 희수 아나운서와 수진 리포터도 장어 손질 도전해볼까요? 장어 한번 잡아보실래? 아니, 안 물어요, 안 물어. 희수 아나운서 돌고래 소리만 내고 장어 손질 실패. 그렇다면 수진 리포터는? 어이. 한 번에 잡을 수 있겠네요. 에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오, 잡았다. 여러분 장어 드세요. 와, 이 기세를 몰아 수진 씨 장어 손질까지 가능할까요? 목을 이렇게 해서 뼈가 걸릴 거예요. 뼈가 걸린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네. 이제 바로 실전이에요? 네. 와. 뼈가 걸리죠? 야, 뼈가 걸리고 목을 따고 뼈가 걸리고 옆에서? 이걸 하면 구멍. 이야, 수진 씨 대단한데 적성 제대로 찾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요? 그럼요, 장어 손질 아무나 못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장어는 숙련된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손질이 끝난 장어는 곧바로 손님에게 가지 않고 숙성의 시간을 갖는다는데요. 아, 저희 집은 장어를 잡아가지고 냉장고에다가 24시간 숙성을 해요. 영상 1도씨, 예, 1도씨 냉장고에다가 저희가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어가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 단백질이 잡아가지고 이게 24시간 정도 숙성을 하면 고기 맛이 담백하면서 육질이 단단하다고 할까요? 그런 장점이 있어갖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숙성시킨 장어는 주방에서 초벌 굽기를 합니다. 초벌이 끝난 장어는 특별한 숯을 이용해 굽는데요. 바로 대나무 참숯! 대나무 참숯과 다양한 밑반찬,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등장! 와우!
드디어 장어 타임입니다. 장어를 먹어볼 텐데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너무 통통해요. 자, 오늘 내가 장어를 맛있게 구워드릴 테니까 자, 기력 보충하시고 가세요. 자, 좋아요, 좋아요. 장어는 일단 초벌을 저희가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배 쪽이 살이 두툼하니까 보시다시피 이 배 쪽을 노릇노릇 구우신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화점이 높은 대나무 참수추로 맛있게 구운 장어입니다. 아따 맛있겠다. 노릇노릇 구운 장어. 아따 최고다. 그지?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불끈불끈 솟네. 그지 않아요? 아따 근데 왜 안 드세요? 내일 드시게요? 아무것도 소스 바르지 않고 먹어볼게요. 와따 맛있겠다. 장어 식감 어때요, 식감? 수진 씨, 식감 어때요? 맛있어요? 재밌지요? 어떠세요? 고소하다.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단해요. 식감이 진짜 좋네. 와따 우리 희수 아나운서도 먹어봐야지. 어때요, 희수 씨? 안 비려요? 비린 맛이 하나도 없네요. 네. 아주 고소하고 장어의 까슬까슬한 느낌 때문에 잘 못 먹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보슬보슬. 네. 장어만한 보양식 찾기 어렵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불끈! 축 처진 어깨를 끌어올리는 맛있는 장어입니다. 힘들 땐 장어 먹으면 되지. 장어로 기분 업 시킨 수진 리포터와 희수 아나운서, 이번에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긴 배추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와, 배추 완전 많아요. 아니, 저는 여기 오면은 아주 맛있고 특별한 음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 웬 배추뿐이에요. 저희를 부르셨어요? 저희 어머니 밭이에요. 그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그 김치와 함께 어우러지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른 배추밭 말고 음식점으로 네. 이동하시죠. 아, 네. 저희 배추 한번 보시고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오늘 희사 아나운서가 왔으니까 희사 아나운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아나운서 배추 수확 도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이거요? 네. 살짝 입혀서 살짝 눕혀서 칼을 네.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은 네. 오! 하고 더 밑에 네. 여기? 여기? 네. 오! 잘했다, 잘했어요. 이야! 우와! 오! 완전 묵직해요, 묵직해요. 맞나요? 우와! 어머님, 이제 이거 들고 식당 가면 맛있는 김치 해주시나요? 네. 출발! 한번 맛있는 거 해드릴게. 출발하세요. 출발! 아니 그런데 희수 아나운서 배추 수확하는 동안 우리 수진 리포터는 어디 뭐야 여기 설마 에이 아니겠지 아예 아닐 거야 진짜 아닐 거야 아니길 바래 수진 씨 수진 씨 혼자 고기 먹고 있었어요 희수 씨 희수 씨 얼른 가세요 얼른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수진 씨가 혼자 고기 다 먹겠네 아이고 아 뭐야 아 왜 혼자 먹고 있어요 저 같이 먹어야죠. 전 배추 먹고 왔는데. 아, 내가 주려고 꺼놨죠. 왕건이로 제가 다 먹었는데 이게. 이때가 한 맛. 얼른 먹어. 어유 맛있다. 어유 맛있다. 맛있네. 세 개 싸줘야겠다. 뜨거운 걸로. 아, 먹을 수 있나? 빵 서리지 말고. 컷. 아, 제가 또. 파가 났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파가 싹 풀리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 집 맛의 비결도 숙성. 열흘 동안 숙성을 통해 고기 잡내를 없애고 육질이 한층 부드러워진다네요. 물론 직접 재배한 배추로 명인이 담근 이 김치야말로 이 집 맛의 진짜 비결이랍니다. 숙성 삼겹살과 묵은지의 환상 조합.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 이게 뭐예요? 우렁볶음 된장. 우렁볶음 된장. 네. 직접 담근 된장에 멸치 육수를 내고 꽃게를 넣어 끓인 우렁볶음 된장찌개. 2년 이상 숙성시킨 묵은지로 끓여낸 짜글이까지. 와 감탄사가 절로 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속리산 정기 받은 보은쌀에 향미를 섞어 솥밥으로 밥을 지으니. 아나 궁금하다. 희수 씨 밥만 어때요? 이?
밥에서 묘한 향이 나요. 그냥 쌀의 고소함도 나지만 향긋한 느낌이 많이 나는 맛있는 밥이네요. 인생 뭐 있습니까? 마음까지 배부르게 하는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전환, 마음 충전, 행복이 뿜뿜. 네, 우리 이렇게 함께했는데 희수 씨 어땠어요? 아, 이제 삼겹살도 먹고 장어도 먹고 또 배추밭에서 배추도 따고 아 너무 즐거운 경험했고 덕분에 오늘 너무 잘 먹어서 뉴스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힘차게 뉴스 하는 거 제가 꼭 볼게요. 네, 꼭 봐주세요. 여러분도 우리 희수 아나운서처럼 힘들 땐 장어 먹으면 되지.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 힘이 나게 하는 장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삼겹살로 행복해지세요. 힘들 땐 장어 먹으면 되지. 꿈, 학업, 건강.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말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챙기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 아이들이 만들어가고 사회가 함께하는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햇살 좋은 주말 아침 모두가 쉬기에 바쁜 이 시간에 준비에 바쁜 사람들 학생들도 보이고 어른들도 분주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물건들을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나눔하려고 갖고 왔어요. 미각 체험 준비하고 있어요. 학교 또 마을 학부모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준비만 해주고 참석하는 애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랑들을 장태에 내놓고 한번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2021년 처음 시작하게 된 미래교육 문화장터. 아이들에게 새로운 체험과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미각 체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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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행사장에 문이 열리고 호기심 반, 신기한 반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학부모부터 사회단체까지 준비한 단체가 다양한 만큼 찾아온 손님들도 각양각색. 재밌는 거 많다고 해서 왔어요. 다양한 체험도 있고 또 여기서 장터도 열린다고 해서 한번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구경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안동 미래교육지구와 상생마을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 한 해 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을까요? 일종의 그 마을과 학교가 함께 상생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 사업으로 안동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는 상생마을학교나 마이크로 미래교육지구 같은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학교와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까지 안동의 미래교육지구가 추구해 나가는 목표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애들끼리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같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새로운 저희 학교 공간을 만들기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전부 종합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찾아볼 곳은 체험마당. 먹거리부터 다양한 소품 만들기와 지역의 정보를 알려주는 체험 부스까지 30여 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체험마당은 학교에서 신청한 팀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체험 가능한 팀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는 마을학교 교사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거리가 있는지 궁금하다 궁금해. 먼저 시작부터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이곳. 자전거로 전기를 만드는 체험 부스.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힘들죠. 단순히 자전거를 타고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로 솜사탕을 만들어주는 곳. 오랜만에 운동도 하고 솜사탕도 만들고 하다 보니 일석이조긴 한데 어제 좀 힘들어 보이긴 하죠?
아이들 먹거리에 또 다른 강자 핫도그. 음식 준비부터 아이를 챙기는 모습까지 아이들 맞춤 부스 같은데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청천초등학교 학부모에서 핫도그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맛있게끔 직접 손으로 최고의 좋은 소세지 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천초등학교 홍보할 겸요 친구들도 좋은 음식 먹거리 제공해 주게끔 그래서 나왔습니다. 체험마당에는 만들기 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특히 시민단체가 만든 체험 부스는 찾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죠? 우리 땅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먹거리를 먹는 것이고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를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 학이 함께 만든 체험마당도 좋지만 이곳도 인기 만점. 세 번째로 만나볼 곳은 바로 나눔장터. 마이크로 미래교육지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는 곳인데요. 오늘 100만 원 팔기. 돈 벌기, 돈 벌기. 아, 이게 지금 만 원이 안 넘는데. 저희요, 이거 팔아가지고 저희가 학교에서 선생님은 효도해드려야죠, 효도. 네. 형님, 형님, 형님. 어디요? 뭐가 있지? 이거 입으면 여친 생길 것 같은데요. 어머어머, 이 학생 장사할 줄 아네요. 다양한 부스 외에도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곳은 자유놀이터. 나눔장터가 아이들에게 경제 개념과 사회성을 기르는 장이라면 이곳은 동심을 잃지 않고 건강한 정신을 키우는 장소. 오늘은 이제 팝업 놀이터라고 원래 여기 놀이터는 아니지만은 놀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끄는 놀이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주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놀기가 힘들어진 아이들. 자립적으로 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또 다른 교육. 아이들에게 놀이만큼 효과적인 인성 교육이 또 있을까요? 체험부터 놀이까지 다양한 활동을 했다면 이번엔 학생들의 장기를 구경해 볼 시간. 응원하는 친구부터 무대에 오른 아이들까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너무 다양한 게 많아서 체험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즐거웠고 다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할 수 있어서 이제 제가 가게 주인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학부모, 학원, 교육 공동체, 학교, 선생님, 학생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는 행사라서 학부모와 학교 교사 간 갈등 관계 대처할 수 있고 본인의 특기 적성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노력해야 된다는 어느 원주민의 속담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 위해 모두가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도가 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으로 골목의 맛을 찾아 출발합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따라온 곳은 세종시 조치원읍 대학가 골목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입니다. 이쪽이 K대, 이쪽이 H대가 있는 대학생들이 많은 대학가인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이 수능이었잖아요. 저도 대학 시절의 풋풋함을 생각하면서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두 대학교의 캠퍼스가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조치원읍 신안립. 그래서일까요? 마을 곳곳에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야, 신기한 게 길은 오래된 골목인데 주변에는 새로 지은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학생들을 위한 원룸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오래된 주택들도 있고 재밌는 골목이에요. 이 마을은 대학 캠퍼스가 들어서면서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와 계시네요. 잠깐 들어가 봐도 돼요? 안녕하세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떻게 얘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아유, 만나면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네. 음리도 이 동네 45년, 음리도 네, 이 동네 네, 45년. 네. 네. 남편들이 여기 고향이니까. 여기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계시겠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얘기해보세요. 아, 이 동네 옛날의 모습은 어땠어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집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다 밭이었었어요, 이 자리도. 밭이었었고. 요 앞에는 밭도 있고 뜰 저기 눈도 있고 그랬는데 요 홍대에 오는 바람에 이제 원룸 같은 걸 자꾸 짓기 시작하고 이 여기가 내과였어요. 복개한 거예요. 요 앞에가 내과였어요. 예예. 이렇게 좁은 다리로 저쪽을 건너가고 그쪽 밭이었고 그랬는데요. 이 물도 흐르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저기 한 거예요. 복개 공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대 오는 바람에 그래도 이 동네가 많이 발전되고 아파트도 오고 그 논밭이 다 없어진 거예요. 주민들은 어제처럼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 신한리 대학가의 골목 맛집은 어딜까요? 언니들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못했어요. 아, 이제 늦어야겠네. 네, 예. 저도 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네, 예. 근처에 뭐 맛집 있어요? 여기 옆에 가시면 아주 깨끗하고 닭갈비집 좋아해요. 젊은 부부가 하는데요, 닭갈비집 하는데 학생들도 많아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줄 서요. 한번 가보세요. 드셔보셨어요? 예, 많이 먹었죠. 그 집 한번 가봐야겠네. 예, 예. 한번 가볼게요. 예. 예, 예. 언니 건강하시고요. 나중에 뵐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네. 대학생들이 줄을 선다는 오늘의 골목 맛집. 어머니들이 알려주신 맛집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야, 이 집 맞네. 어머, 웨이팅이자. 이 집이 골목의 맛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길게 쭉 늘어선 웨이팅이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8년 전통이고요. 게다가 3대를 이어온 장인 정신. 믿음이 갑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제 막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입구에 보니까 58년 그리고 3대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 나, 저 해가지고 1대2대 저까지 해서 3대. 예, 1966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통이 있는 음식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할머니 때부터 닭갈비를 하셨던 거예요? 닭갈비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돼지갈비. 예예예. 그 양념 소스, 그 66년부터 했던 양념 소스 그대로 지금 제가 전수 받아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고기는 바뀌었지만 그 소스의 비법들은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대전과 충주를 거쳐 2010년 조치원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 시절 가게를 찾던 손님들이 지금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대학교 그때 2010년 대학교 1학년생들이 지금도 찾아오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사회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애들 데리고 여기로 오더라고요.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이 맛보고 뭐라고 해요? 아, 옛날하고 똑같다. 내가 2010년도 그때 1학년 때 먹었던 그 닭갈비가 지금도 먹어봤는데 너무나 똑같다. 변함이 없다. 드디어 오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학생들이 식당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요. 맛은 기본, 양도 푸짐해 먹어도 먹어도 늘 허기진 학생들에게 이만한 메뉴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도 주문할게요. 네. 뭐 많이 드세요? 라면, 우동, 치즈. 면하고 치즈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우동하고 치즈요? 치즈. 네. 치즈요? 마지막 우동, 치즈. 오, 야. 이게 밑반찬이에요? 네. 아. 설마 했는데 치킨 뭐가 전부라는 한마디. 하긴요, 여긴 백반집이 아니니까요. 아, 이게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아, 반찬이 없어요. 요거. 저희 집이 치킨 무 맛집이에요. 저희는 또 이렇게 냉장 보관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치킨 무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저희 집 오면 두세 그릇씩 먹고 가요. 그래서 보관을 냉장 보관하니까 맛있죠. 맛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메인 메뉴 닭갈비는 어떨까요? 큼지막한 팬에 푸짐하게 올린 양념 닭갈비가 일단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숫자예요? 아, 예, 이게 숫자예요. 오. 네.
야, 그럼 뭐 대짜리는 가득차겠어요? 아, 대짜는 네. 한 요만큼은 올라오죠. 와, 네. 오, 야, 이 두 명이서 양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몇 그램 이렇게 정량은 있지만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우리 집 단골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고기 좋아하는 애들은 고기 좀 더 주고 야채 좋아하는 애들은 야채 더 주고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는 떡 좋아하니까 떡 좀 넉넉히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취향에 맞춰가지고 또 주시네요. 네, 웬만하면 저희 단골 손님은 저희가 보면 아니까 막 일주일에 두 번씩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양배추와 대파, 닭고기와 떡이 넉넉하게 들어간 데다 사장님의 비법 양념이 맛을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먹음직스러운 치즈사리 투입. 이어서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우동사리와 라면사리가 순서대로 뒤를 따릅니다. 일단 비주얼만 봐도 군침이 넘어가죠. 오, 비주얼 장난 아니다. 그냥 계속 볶으셔도 돼요. 아니 아니 이거 저 사진 찍으라고 한 박자 쉬어줘야 돼. 야. 디테일. 그 디테일. 타이밍까지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 또 딱 올릴 수 있도록. 와, 오케이. 찰칵. 야, 됐습니다, 사장님. 아, 고맙습니다. 짜잔, 저치원대학가 마성의 닭갈비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은 기본에 무엇보다 정말 푸짐했습니다. 그럼 맛은 어떨지 백문이 불여 일식 그 맛을 봐야겠죠. 면발이 불기 전에 라면과 우동 사리부터 한 입. 탱글탱글한 면발에도 소스 맛이 잘 배어 있고 혹시 모를 느끼함은 치킨 무가 잡아줍니다. 신기한 건요, 먹을수록 오묘한 비법 소스의 맛입니다. 야, 소스가 이게 특이하네. 맛있어요. 달달하면서도 요 과일도 좀 갈아서 넣은 것 같고 또 신기하게 카레 맛도 나는데요. 닭갈비를 어느 정도 먹었다면 볶음밥을 빼놓을 수 없죠. 잘게 다진 채소와 김가루,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볶아주는데요. 공깃밥 하나를 볶았는데 프라이팬 가득입니다. 다 먹을 수 있냐고요? 먹어야죠. 안 먹으면 집에 와서 계속 생각나잖아요. 사실 정말 배가 불렀지만 숟가락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닭갈비와 볶음밥, 이 조합은 모두가 인정하는 맛 아닙니까? 야,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조금 남기긴 했거든요. 2인이 오셨을 때는 솥자리는 충분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닭갈비 맛이 아닙니다. 색다른 감칠맛 나는 소스를 활용해서 또 다양한 맛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치원으로 걸음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대학 캠퍼스. 젊은 학생들이 몰려오면서 동네 풍경마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는 학생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마성의 닭갈비가 있습니다. 푸짐한 양은 기본에 다시 찾지 않을 수 없는 맛까지.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까지 담아 더 따뜻한 한 끼입니다. 사장님, 닭갈비 먹으러 또 올게요. 피디님, 제가 오늘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85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기운이 빠지네요. 피디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850원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은요 850원으로 아주 따뜻한 사랑을 그리고 큰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피디님 할 수 있다니까요. 850원으로 따라오세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850원으로 온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새 피부에 와닿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토요일 아침. 원주시 함안종 대명복지관 앞마당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아니 여기 오면 850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여기가 맞나요? 아, 네. 850원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왔습니다. 850원으로 좋은 일을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한다고요? 네네. 그러면 엄마는?
엄마는 지금 다른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다른 봉사요? 네네. 어떤 봉사? 김장 봉사. 추우면 추울수록 36.5도인 사람 체온이 몇 배 더 그리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 이른 아침부터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3.65kg의 작지만 큰 사랑의 주인공을 나르기 위해. 고맙습니다. 기부는 물론 이웃들의 가정마다 배달까지 하기 위해 나선 거죠. 850원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던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아, 그게 뭐냐? 네. 연탄입니다. 연탄? 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850원으로 방 안을 따뜻하게 해서 고개에 불이 붙으면 6시간 가는데 하루에 4장이나 5장이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연탄 850원입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연탄 사용 가구 수는 약 7만 가구가 넘는 가운데 원주시만 천여 가구, 강원도 연탄 사용 가구 수는 2만 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연탄 사용률이 높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편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 우리 주변 이웃들은 하루에 연탄 대여섯 장으로 추위와 맞서고 있는 셈인데요. 그나마 지게로 몇 장씩 나를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차로 배달도 쉽지 않아 이렇게 일일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연탄의 따뜻한 온기조차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사리 손까지 보태져 올겨울 어르신들의 아랫목이 그 어느 겨울보다 따뜻해질 것 같죠? 아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주 예쁜 손으로 연탄을 한 장씩 나르고 있었어요. 어때요? 무거워요? 네. 무거워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연탄 오늘 혹시 처음 봤나요? 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혹시 이게 무게가 얼마 정도 될지 생각해봤어요? 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무게가? 한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한 15킬로 될 것 같아요. 15킬로? 아니, 정답은 알려줄게요. 이 한 장에 두구두구두구두구 3.65kg이래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데도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이렇게 연탄 봉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어요? 네. 네, 이걸로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날라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대요. 그거 생각하면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회사 일을 할 때처럼 뒤에서 응원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런 든든한 동료애를 발휘하듯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곳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올해까지 연탄 7만 장 기부를 마쳤고 2024년까지 10만 장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 대표도 연탄 배달에 진심입니다. 이렇게 매년 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계신 분으로서 혹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라도 있으실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나눔으로써 따뜻한 마음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모두가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 이렇게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길 희망합니다. 나눔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무래도 연탄을 사용하는 어르신들 댁은 언덕에 있거나 골목골목에 있는 경우가 많아 차로 배달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연탄 봉사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폈다 굽혔다를 반복하시는 이분, 허리 꽤나 아프실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연탄 그 봉사할 때도 다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쌓기 담당이시네요. 작년에 해봤는데 네.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맞아요. 좀 자처를 했는데 좀 거리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네. 오히려 오늘은 좀... 네,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오늘의 네. 봉사를 한마디로 혹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눔과 사랑? 네. 나눔과 사랑.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연탄 3,500장 기증과 함께 배달까지 손을 보태러온 현장을 제가 서둘러 찾아봤는데요. 역시 젊은 열기까지 보태져 이미 이곳은 따뜻함이 넘쳐나더라고요.
연탄이 아닌 따뜻한 정이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이웃의 집으로 쌓아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수고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올 겨울 따뜻하게 나실 수 있을 것 예, 같으세요? 충분하죠. 예, 너무 생각해줘서 감사합니다. 배달이 끝났냐고요? 사랑의 연탄 배달 나눔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눔은 배가 된다고 했던가요? 아기 다루듯 정성스레 연탄 한 장 한 장 건네는 학생들. 어떤 것 같아요, 할머니가? 되게 좀 재밌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또 도와준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탄 봉사는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할 수 있겠어요? 해프다! 해프입니다! 해프입니다! 연탄 봉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쌀쌀한 날씨에 힘들만도 할 텐데 역시 힘듦은 나눌수록 덜어지고 사랑은 더하기가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올겨울 유난히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웃들의 손을 맞잡으려 하는 따뜻한 사랑이 있는 한 결코 2023년도의 겨울은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연탄 나눔 봉사 현장 두 군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사랑의 온기가 좀 느껴지셨을까요? 3.65kg, 850원의 작은 연탄이지만 이 작은 연탄 한 장으로 정말 큰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 나눔에 함께해주세요! 도시의 아파트는 나날이 높아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나날이 넓어져 갑니다. 옛 풍경이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이 좁은 골목길에 대한 향수는 더욱 짙어져만 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 효자일동 벽화마을입니다. 추억의 골목을 거닐어봅니다. 춘천시 효자일동은 예쁜 벽화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와, 벽화다! 나는 날개가 있어서 필요 없긴 한데 저 한 장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오래된 마을의 작은 골목길이지만 SNS에서 인증샷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 왜 효자마을일까요? 그 답도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반의원이라는 효자가 병든 노모를 극진히 모셨던 전설이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와, 벽화 너무 예쁘다. 이건 누가 그린 거지? 골목마다 다채로운 화풍,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엿보이는 작품들. 이 벽화를 그린 주인공은 춘천 지역의 청년 작가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벽화들 누가 네. 그렸나 했더니 벽화 요정이 여기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벽화 그리게 되신 거예요? 이게 어쨌든 춘천의 관광지였는데 이게 이제 계속 낙후되고 벽화들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사라져 갔는데 새롭게 다시 단장을 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이제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와. 해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주민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뭐 이렇게 개나리나 뭐 밝은 그림이 새로 들어오니까 엄청 화사하고 좋네요라고 응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음료 같은 것도 갖다 주시니까 저 그림 그리면서 힘도 나기도 해요.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그림들. 덕분에 효자마을은 한겨울에도 봄내음이 가득합니다. 벽화 골목, 마음껏 즐겨볼까요? 와, 오늘 여기 무슨 축제 하나 봐요. 오늘만큼은 자동차에서 내려 두 다리로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는 날. 작은 골목 축제가 열렸습니다. 춘천에 지금 골목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효자동 골목에는 벽화도 있고 그리고 되게 정감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옛스러운 벽화들 사이에서 춘천의 좀 놀이문화를 조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골목길이 곧 놀이터였다는 말씀.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추억의 체험거리들이 골목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어때요? 옛날 생각 나시나요?
오, 여치기! 여치기는 처음인데. 여치기가 뭐예요? 여치기는 옛날에 간식이 없던 시절 엿으로 여치기 놀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엿가락을 뿌려뜨려서 구멍이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여치기 놀이거든요. 엿을 맛보고 싶다면 엿장수를 이겨라. 얇은 게 더 그런 건 없어요? 복불복입니다. 아, 알아서 골라보세요. 신중하게 엿가락을 고른 뒤 뚝 잘라주세요. 자, 과연 엿치기 결과는? 아, 제가 이겼네요. 제가 이겼어요. 엿 먹어라. 엿 먹어라. 잠깐만요. 나 이거 이겼는데 기분이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엿도 달콤하지만 달콤한 간식하면 달고나를 빼놓을 수 없죠. 세대불문 인기 주전부리. 원래는 여기 땅에다가 구덩이를 구멍을 파가지고 놓고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거거든. 구슬치기는 만만해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넣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대. 이제 불 태우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거 알지? 아, 동심을 벌써 잃었구나. 간절하게 던진 마지막 구슬. 아, 골대 맞고 튕겨 나옵니다. 그래도 잘했어요. 옆골목에서는 어떤 놀이를 하고 있을까요? 어? 저기 낯익은 그림이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하던 것 같은데 땅 따먹기 아닌가요? 한국인이라면 그냥 못 지나치는 이 그림. 이게 여기 왜 있죠? 반이언 골목놀이라는 게 있네. 세 가지 놀이라면 반이언 어머니를 구할 수 있나 봐요. 그때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한 참가자. 왜 파마하다 오셨어? 지금 파마하다가 이거 뭐 중요한. 저희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래요. 한번 네. 구해보죠. 해봅시다. 예. 파마는 어떻게 하고? 예? 파마 빨리 가서 약 쳐야지. 아. 4번!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수시적 낑낑이 좀 뛰었던 실력으로 1단계 가볍게 통과. 이 게임은 지역 대학생들이 개발한 골목 미션 게임인데요.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효자 전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안녕하세요. 님은 오셨을까요? 현실령이 꿈에 나타나서 1분 동안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보여준대요. 10년 후, 30년 후 중 호랑이랑 같은 답변을 하셔야 돼요. 다른 답변을 하시면 실패고. 여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10년! 아헤이! 아헤이! 마음이 안 통하시네. 아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 일부러 그런 거야! 실패인 거예요? 네, 실패예요. 마지막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머니, 다른 효자가 구해드릴 겁니다. 아, 축구 배고프고 여기 맛있는 거 파는 거 같은데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네! 효자 마을 어머니들이 직접 준비한 떡볶이와 어묵꼬치. 따뜻한 정이 가득 담겼습니다. 골목에 사람 북적북적 거리시니까 어떠세요 좀? 네,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너무 반가워요. 반갑죠. 효자 일동도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 상상한 것 같아서.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들도 오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자고로 골목이 따뜻한 이유는 이웃 간의 거리가 가깝고 온기를 나눌 수 있어서겠죠. 그런 골목의 의미를 살려서 함께 공연도 즐기고 얼굴 도장도 찍어봅니다. 이런 게 사람 사는 맛이죠. 주말에 놀러 나와서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기린 만들기. 벽화마을 오는 게 정말 영광이었어. 왜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 와보는 거라서. 골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하면서 훈훈함도 많이 느끼고 이 벽화를 보면서 이제 또 효자정에 대한 유래를 보니까 다시 한번 같은 시지만 각 골목마다 의미가 있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살아가 전해 내려오는 마을. 골목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마을. 춘천 효자 일동 벽화마을에는 우리 인생의 봄날이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